미남과 함께 재밌는 속담과 관용어를 배워봐요. 오늘은 어떤 속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라라에게 물어보자. 그래. 라라야, 알려줘! 똑똑. 안녕, 나는 마법의 펜 라라야. 안녕. 오늘의 속담은 울며 라라 먹기.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 아! 응? 알겠다. 뭔데? 울면서 닭똥 먹기. 닭똥?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 눈물을 먹는다니까. 닭똥 같은 눈물을 먹겠네. 아, 그런가? 토끼똥. 라라야, 힌트 좀 줄 수 있어? 좋아. 라라에 들어갈 음식은 아마 그림남매는 먹기가 좀 힘든 음식일 거야. 울면서 고추. 고추 먹기? 아, 그런가 보다. 놀, 나 똑똑한데? 내가 맞췄으니까 내가 할래. 아, 그래? 그럼 네가 해. 나 고추 해보고 싶어. 오이. 오이? 어? 나 오이는 좋아하는데. 울며 오이 먹기? 하긴 그때도 오이 싫어하는 사람이랑 안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일단 난 오이로 한번 해볼게. 그래요. 그럼 오늘도 한번 그림을 재밌게 그려볼까요? 그래. 나는 일단 사람이 우는 것부터 그려야지. 우준아. 응? 우준이는 왜 오이라고 생각했어? 그때도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이랑 싫어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야? 오이를 싫어하지 않는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한테 자 이거 먹어 하고 억지로 먹이는 거지. 아, 그럼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한다는 뜻인 거야? 응, 아마 그럴 것 같지. 그렇구나. 그럼 윤슬이는? 윤슬이는 왜 고추라고 생각했어? 울 때 매운 걸 먹으면 눈물이 딱 그치잖아. 오, 기발한데? 그래서 친구가 울고 있으면 친구한테 고추를 주면 친구가 매워서 울음이 딱 그친다. 그러면 친구 눈물 그치기 작전 성공하는 거지. 아, 그럼 우는 사람에게 줘서 울음을 그치게 한다는 뜻이야? 응, 맞아. 기발한데? 둘 다 오이랑 고추를 너무 잘 그렸다. 고마워. 고마워. 그럼 윤슬아. 응. 윤슬이는 눈물이 날 때 어떤 걸 하면 울음이 그칠 수 있을까? 나는 엄마 아빠가 안아주면. 엄마 아빠가 안아줬을 때? 응. 그럼 우준이도 한번 예시를 들어줄래? 일상생활에서 어떨 때 쓸 수 있을까? 숙제를 하기 싫은데 엄마가 일부러 막 하라고 억지로 시키면 그때 울며 오이 먹기라는 말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구나. 그럼 윤슬아, 응. 말풍선에는 뭐라고 쓴 거야? 굿, 좋다, 좋은 생각이다 라는 뜻이야. 아, 좋아요. 그럼 그림남매, 오늘도 그림남매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응. 그래. 나는 이렇게 그렸어. 오. 여기에 사람이 있잖아. 이 친구가 울고 있거든. 그러면 내가 고추를 친구한테 주면 친구가 고추를 먹고 너무 매워서 눈물을 그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굿! 좋은 생각이다! 라고 써놨어. 좋아. 그럼 한번 우준이도 설명해 볼까? 그래. 주르륵. 나는 이렇게 그렸어. 여기 오이를 싫어하는 친구가 오이를 억지로 먹고 있지? 오이를 좋아하는 친구가 오이를 싫어하는 친구한테 오이를 막 주는 바람에 오이를 싫어하는 친구가 어쩔 수 없이 꾸역꾸역 오이를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울면서 오이 먹다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할 때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구나. 오늘도 두 사람의 생각 잘 들어봤어. 그럼 과연 오늘의 정답은 무엇이었을까? 라라가 오늘도 알려줄게. 뾰로롱! 뾰로롱!
오늘의 속담은 울며 겨자 먹기야. 친구들은 겨자를 먹어본 적 있어? 냉면이나 회를 먹을 때 나오는 노란색 소스 말이야. 겨자는 우리나라에 고추가 들어오기 전까지 많이 사용했던 매운 향신료야. 주로 겨자 가루를 물에 섞어 발효시켜서 사용하지.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음식에서 겨자를 같이 먹게 되면 어떨까? 겨자가 너무 매워서 눈물이 찔끔 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데나 뱉을 수도 없잖아. 이런 경우를 보고 울며 겨자 먹기라는 속담이 생겼지. 울며 겨자 먹기는 맵다고 울면서도 겨자를 먹는다는 뜻으로 싫은 일을 억지로 마지못해 할 때 쓰는 말이야. 만약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 내가 친구들의 성화를 못 이겨 반대표로 장기자랑에 나가야 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정말 나 말고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는 거지? 아무래도 내가 울며 겨자 먹기로 나가야겠군. 라고 말이야. 어? 그러면 내 뜻이랑 오빠 뜻이랑 비슷한데? 비슷하네? 나는 매운 걸 먹이고 오빠는 억지로 먹는 거. 맞네! 난 매운 거 잘 먹는데. 그래? 매운 음식을 못 먹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런 속담이 나왔겠지? 그럴 수도 있겠다. 오늘의 속담은 울며 겨자 먹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한다는 뜻!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